네, 추세선을 돌파하는 종목들 알차게 좀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돌파매매 시간인데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또 이번 주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더욱더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만나보게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지금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낙폭에 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갭을 완전히 메워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리고, 추세상 힘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쪽, AI 쪽이 좀 약간씩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면서,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도 갈피를 좀못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 전략 짜가야 될지 궁금해요. 이게 보면은 이전에 지금 곧 금리 인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그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융 장세,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큰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는 이런 변동성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좀 저는 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PBR 기준으로 0.9배 이하.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장중에 보면 2,500포인트 이하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저가 구간은 언제 맞이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수 있고 다만 하반기까지 좀 여러 가지 좀안 좋은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만약 조정이 왔을 시에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하방도 막혀 있고 상방 같은 경우는 이번 주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주는 또뭐 추석 이후에는 또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근데 반대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포지션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방에서 이런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는 그래도 좀 포지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좀잘 살려서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후 돌파매매에서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성과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공부해 보면은 이슈가 한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니까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두 자릿째 수익률은 좀 이렇게 확률적으로 80%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좀 차트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방도 하방도 지금 제한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2600대 구간입니다. 그럼 이 이하는 우리가 저가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럼 하방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좁은 박스권 내에서 9월 달은 리스크가 나왔을 때 조정이 오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이런 좁은 박스권의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남아있는 모멘텀이 하반기 무엇인가? 실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떤 섹터나 종목이 수혜를 볼수 있는가? 또 일정상 TV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체코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정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종목에 투자하신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그 수익을 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금리나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는 것이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유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선 TV 토론이 우리 장중에 진행이 되잖아요. 시세를 어떻게 뿜어줄 것인가, 우리가 과연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장중에 대응을 좀 긴밀하게 하면서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전략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관련된 종목, 어제 보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듯이 오전 9시, 10시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 추후에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앞서 이제 박민영 앵커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정책의 교집합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TV 토론 이후의 지지율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교집합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AS 들어볼게요. 7월 18일 돌파 매매 종목 그리고 8월 28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던 블루엠텍 각각 최고가 기준 상승률 66%, 37.8% 기록을 했습니다. 자, 블루엠텍 사실 시세를 또 최근에 많이 뿜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의 대응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경구용 이런 좀 비만 치료제가 있고 또 유통사가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이후에 조정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10월에 위고비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은 올라온 종목보다는 이렇게 21선 눌리는 포지션 아니면 61선 부근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동 종목도 그 부분에 추천을 드려서 큰 6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월까지 이렇게 두고 가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10월 관련된 위급이 출시 전에 어느 정도 모멘텀 이후에는 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나머지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 10월에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소식 최근에 들려오면서 상승률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블루엠텍 지켜보시고요. 일정 반드시 체크하면서 블루엠텍의 시세 추이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AS 두 번째 종목 대봉 LS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 상승폭이 정말 무섭게 나왔었죠. 네. 7월 17일 돌파 매매 그리고 8월 7일 돌파 매매 종목으로서 대봉 LS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모두 70%가 높습니다. 대봉 LS는 과연 어떻게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아, 이 종목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자분의 네. 영역이고 대봉 LS를 투자를 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이 의약품 쪽,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화장품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화장품 업황에 대한 이런 호조,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추후에 비만 치료제까지 좀,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하반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비만 치료제 일단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나머지는 대응하시는 게 맞고, 비만 치료제의 비율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 블루엠텍, 다음에 최근에 8월 말에 여러 번 추천드렸던 인벤티지랩. 그 다음 순서로 오늘 또 한 종목을 추천드릴 거니까 그런 좀 이렇게 밸류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그런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봉 LS 나도 그 상승 흐름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또 돌파 매매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박종현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 언급해 주실지 잠시 뒤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7월 23일 돌파 매매 종목으로 저희가 박종현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21.2%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오늘의 돌파 매매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첫 번째 돌파 매매 종목이 바로 그 언급해 주시겠다는 그 종목인가 보네요. 네, 지금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쪽은 대봉 LS, 그다음에 블루엠텍, 그리고 또 후발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 DXVX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기업인데요. 동사는 또 신약 관련된 이런 또 지금 임상도 하고 있는 기업이라 금리 인하 시기에 좀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 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신약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좀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됐고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면 인빈티지 랩도 지금 뭐 60일선, 20일선에서 추천을 드려서 한 3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 종목도 이전에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꽤 그래도 100% 이상 올라왔다가 60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상단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시장이 뭐 추석 전에 변동성이 왔을 때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3,9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비만 치료제의 어떤 컬렉션 같은 종목에 오늘 또 한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DXVX 약간의 좀 후발 주자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목표가 3,900원, 손절가 2,400원 잡아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파 매매 종목은 뭘까요? 지금 하반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변동성이 왔을 때 저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 기회를 어떤 종목, 어떤 업황, 업종에 투자할 것인가 예.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지금 금리라는 인하에 대한 부분은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관련해서 여러 일단 테마나 섹터를 좀 검토해 본 결과 뭐 바이오 헬스케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화장품 쪽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정책주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이 그쪽에 쏠리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장주 단의 로봇 쪽에 굉장히 지금 섹터가 테마 쪽이 좀 이중 바닥 형태의 포지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함 부분이 정책과 로봇 쪽 같이 하고 있는 웨이버스를 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웨이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런 공간 정보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 뭐 메타버스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최근 보시게 되면 한국석유공사와 탄소포집 저장 CCS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사업을 공동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9월 중에 산업자원부가 관련해서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 발표를 또 할 예정이니까 그런 추후의 일정이 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쪽 사업을 최근에 동사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로봇 쪽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가지고 관련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1선 부근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눌림목 이후에 상단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45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로봇 섹터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대왕고래 테마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웨이버스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450원 잡고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